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. 어이쿠, 콩! 콩! 에헤, 술 한잔 하신 것 같죠? 라이트도 안 켜고 늦은 밤에 밤 10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. 그런데 이 차 말고 더 황당한 차가 있습니다. 아파트 CCTV 보시겠습니다. 네, CCTV. 저 흰색 차가 천천히 움직이죠? 천천히 움직이더니 그 앞차를 콩! 멈추지 않고 또 콩! 또 움직이네요. 아하, 술 많이 드신 것 같아요. 어, 내 뒤에서 아이쿠! 이런! 와, 계속 밀어! 뭐야? 에헤, 차 세대가 술 많이 드신 것 같아요. 아이고, 깜짝 놀라서 뛰시네요.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저렇게 될까요? 그런데 운전자가 없어요. 빈 차예요. 빈 차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? 경사진 곳? 아니에요. 평평한 곳이에요. 갑자기 바람이 확 세게 불어갖고 그래 차를 미인 거예요. 처음에는 요거 티볼리가 밀렸어요. 그래서 그 앞에 있던 포르테를 콩 했어요. 콩. 근데 뒤에서 경차가 빠른 속도로 확 가벼우니까 더 세게 밀린 거예요. 그래서 쾅쾅쾅 그러면서 밀려갖고 옆에 있던 오토바이까지 부딪혔습니다. 사중 추돌로 이어졌어요. 부산에서 1월 7일 날 엄청난 강풍. 겨울에 태풍급 강풍이 불었어요. 초속 29m. 이번 사고 자연재해입니까? 인재입니까? 1번 자연재해다. 2번 인재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